일단은 손흥민 선수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그 손흥민 선수 그 말을 하고 생방송에서 이제 사과를 하고 다시 보기를 남겨놨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사과 영상 올렸습니다. 이게 당연히 잘못을 하면은 혼나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맞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손민 선수께 사과를 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분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와 이렇게 이제 연락이 돼서 사과 의사 전달을 드렸고 손흥민 선수가 괜찮다고 하셨고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다음부터는 조금만 조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께 감사하고 좀 죄송한 마음이 좀 큽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좀 핑계가 아니라 이 말은 좀 제가 하고 싶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누구보다 좋아했던 건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 관해서 컨텐츠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그 말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하고 많이 자책하고 또 많이 반성했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왜 그랬을까 시간을 좀 돌리고 싶기도 하고 사실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 좋아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손흥민 선수 제가 원래 팬이기도 하고 더 응원하고 예, 좀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뒤에서 응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뭔가 오디오 비는 부분이나 쓸데없는 욕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를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 했던 말을 제가 거의 막 3초에 한 번씩 한 적도 있고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고치고 욕을 좀 쓸데없는 욕들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다시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송 열심히 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